자, 또 재미난 덱이 또 왔습니다. 요 덱이 은근히 또 크섭에 요즘 또 나온다고 해서 지금 여기는 루디 서버고요. 네, 이분 굉장히 또 지강이신데 88등. 자, 바로 멜키르 덱입니다. 요 덱 이름 좀 지어주세요. 멜키르 팔런스 같이 넣는 덥인데 이제 데미지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일단 멜키르죠. 멜키르 일단 유지력이 좀 그렇게까지 좋은 형은 아닌데. 일단 뭐 성능, 스킬 이런 것들 성능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약공, 약댐, 면역 5턴, 거기다가 3턴감, 4턴감, 핵감까지. 네, 일단 뭐 완벽한데. 자, 뒷줄은 우리 팔라누스 50. 양력 반반, 반경로의 딜러죠. 축중, 흡혈 반무, 각계제. 네, 약공. 이거 약공 없어도 되겠네요. 맞죠? 멜키르 덱에서는. 자, 그리고 실베스타. 자, 이 덱은 태우고 없고요. 이게 마덱입니다. 마덱. 마덱. 와, 마덱이라니. 야, 대라리기 때문에 부활증 필요 없고요. 예, 상저 각계증 수공. 대권. 어마어마하네요. 당나가 3명이네. 축권, 쇠감. 축권. 각계증.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덱 좋을까요? 가시죠. 플스는 방금 내리는 플스. 예, 마뎀증 요거. 가자! 오, 첫 판부터 즉사덱이네. 가보자. 그렇지. 와, 와, 연이 바로 밖에 홀딱 밖에 버려 그냥. 가자. 왔다 왔다. 스킬 좋네. 스킬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좋아.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듀얼로 같이 이렇게 스킬을 써야 되네. 그렇죠. 자, 후반에 그리고 이 덱 같은 경우 턴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우가 덱 같은 경우는 턴감이 없죠. 흙이 있긴 한데 뭐 3턴감이고 이 덱은 뭐 5턴감, 4턴감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뒷줄이 데미지도 세고. 다만 이제 유지력이 조금 이제 조금 필요할 텐데. 그렇지. 그렇지. 크리스 바로 잡아버리지 그냥. 오, 정기님 오셨습니까? 어서오세요. 와, 아쉽네. 안 죽는 체력. 자, 이럴 때는 이제 표식이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저런 붙였을 때. 이 덱 어때요, 님들? 이 덱 어때요? 태우 없는데 요즘 보기 힘드는데 이 덱 태우 없습니다. 태우 노잼 아닙니까? 뭐 채로 바뀌어주고요. 반피 휴식. 그렇죠. 일어나면 평타 찍고 마무리. 링 같은 경우는 속공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와, 출발 좋다. 매즈 잡았다. 좋아, 좋아, 좋아. 자, 공덱이랑 방덱도 한번 싸워보죠. 방덱 바로 나왔네요. 갑니다. 방덱전 갑니다.
자, 뽀앙득정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개빗을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될 텐데 사고라가 없어서. 와, 평타가 엄청 세고. 야, 데미지 엄청 세고. 네, 이개빗을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아. 와, 이거 데미지 뭐야? 단제 데미지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반격으로 표식 좀 쌓아주고, 얘가 좀 일단 딜러주고. 이야, 플라트모 권능 빠졌습니다. 표식. 자, 실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약간 이제 표식 좀 맞아도 초반에 좀 괜찮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패시브로 버티는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체력 바뀌었는데요. 자, 힐 오면서 오히려 한번더 우리에게 공격 타이밍이 들어왔습니다. 와, 근데 9000이나 차? 많이 차지. 9000 그 이상을 넣으면 되지요. 와, 헬리디 끝. 체력 변경. 부활결정 상대, 팔라누스. 원부활한다는 소리. 자, 표시. 자, 이거 좀갈 길이 멉니다. 상대 팔라누스 또 잡아야 되고요. 플라툰도 아직 살아있는 상태. 갈 길이 멀어. 와, 이거 실비 어디 갔노? 자, 평. 오늘 내 야, 이게 클레미스를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클레미스 못 잡으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버텨버리네. 요거 한 방으로 게임을 터트리면 이긴다리. 그렇죠. 좀 힘드네. 힘드네 조금. 다시 한번 방대, 이번에는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카고팔 방대. 우와, 평타만 5000. 잡을만 할 거거든요. 왜냐면 데미지는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 이제 AI랑 이런 것들만 좀 따라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데미지가 이제 부족해서 못 잡는 건 아니지. 좋아, 좋아. 우디 한번 털고, 클레미스 털고, 클레미스 스킬 못 쓰게 해야 돼요. 체력 바뀌었는데 루디랑 바뀌었습니다. 자, 루디 끝. 초반에 좋다가. 자, 루디 끝. 우와. 자, 팔라누스 패시 빼고요. 린이랑 교환. 카구라. 카구라를 마무리 못하네. 와, 이게 무슨. 자, 연쇄각 나왔다. 넌다 죽었다. 이제 간다. 대가리.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소리 질러. 일질하게 없으면 데미지로 치가 눌러버려, 그냥. 이게 데미지가 말이 안 되는 데미지가 나온다. 확 약공에, 확 치에, 약댐 치댐, 와, 지렸다. 올리 치댐까지 들어있네. 데미지 진짜, 씨. 말이 안 돼, 데미지가. 치확 치댐 다 튀고 약댐에, 이야, 바피즘까지. 이게, 바로 멜키르 덱입니다! 그렇죠. 결국 클레미스를 잡아야 되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즉사덱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겼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일단 오를리가 있기 때문에 초반의 상태 이상은 좀 멀리 있는데.
관통기는 좀 멜키르가 좀 아픕니다. 자, 상대 실배 요거 터지면 이제부터 상태상이 걸립니다. 위험해요. 네, 일단 팔로는 스킬 안 쓰네. 자, 위험한데 요거 자 저거 지금 8턴가 맸네 혼자. 그렇지. 아이 좀비 이제 좀비구나. 상태 이상 걸리기 시작했죠. 자 이제 우리 오를리가 죽으면서 다 풀릴텐데 일단 그 전에 풀렸고. 와 이게 속공이. 자 연쇄격 잡아야지. 좋아. 자 연이 털어 줍니다. 실베스타 혼자 나왔네 이제. 와 실베스타 그래도 초반에 상태에서 안 걸립니다. 데미지도 세고요. 올리 패시브 켜져 있잖아 이거 엄청 쎄. 이야 타이밍 오졌다. 표식 타이밍 뭐야 얘는 갑자기. 자 린 뜬금없는 린은 뭐죠? 어? 이게 왜 린이 왜 각성기를 썼을까? 린이 왜 각성기를 썼을까? 어? 어? 린이 왜 각성기를 썼을까? 실베스타 스킬 없다 상대. 상대 실베스타 스킬 너무 많이 썼어. 내가 볼 때는 없어. 가자! 마무리! 가자! 있네? 이거 안 죽어. 안 죽으면서 반격 치면서 바로 스킬 바로 가자. 안 죽어. 스킬 바로 가자. 속공. 아이씨. 띠용. 띠용. 아니 린이 각성기를 왜 쓰냐 갑자기. 린 개트롤이 씨. 자, 또 상태상 덱입니다. 이번에는 이거 볼게요. 이게 상태상 덱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이 덱이. 진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이 덱 무빙 덱 아닙니다. 네? 자, 해주고. 아, 실베스타 스킬 너무 많이 쓴다. 파란 스킬 좀 써야 되는데. 성감. 야, 저덱 실베스타 각성기 쓴 이후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썼네. 연쇄각은 안 나왔네요. 와 치명적입니다. 자 그래도 일단 니가 먼저 써. 아니 니 좀 그만 좀 써라. 와 이거 와 스킬 AI 왜 이러냐. 야, 통과 갑자기 렉이 걸리네. 렉권 실화. 올리 뒤져라 그냥. 오케이 올리 뒤지면서 바로 다 풀리고 간다. 자 갔네요 진짜로. 네. 와 실베스타가 게임 망쳤네 그냥 같이 있으면서.
역전 가자. 역전밖에 없다 이건. 가능해. 역전 가능해. 오케이 체력 바꾸고. 야 패시브가 아직 안 빠졌거든요. 실베스타 각성기로 시작해서 각성기까지 마무리 가자. 어우 담담담담담. 이야 팔라우스 아무것도 안하고 예? 체력만 바꿨는데 이겼네. 이야 막판 가죠. 공댁 나왔네. 딱 됐네요. 네 매즈 방대 공댁 전부 다 상대했고 막판 이기도록 가겠습니다. 와 실베스타 스킬 많이 쓰네. 근데 공공전에서 많이 쓰면은 초반에 좀 타카를 빨리 벗길 수 있는 게 좀 좋아 보이는데요. 타카 청풍자 못 쓰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 자, 얘가 써야죠. 그렇지. 어우, 네. 체력 바뀌었는데요. 자, 제가 팔런즈 각선만 쓰게 해주세요. 아, 체력 일단 바뀌었고요. 네. 발동. 땅땅땅땅. 오케이 뒷줄 다 잡았죠. 부활 네네 린 죽고 청풍참은 결국 허용해야 되나? 크게 의미는 없겠네. 우리가 뭐 태우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맞아도. 와 좋다. 와 실베 스킬이 후반에 또 좋네. 남은 애들한테 태우한테는 4턴감 좋고 파란수할테는 단제 좋고 폭발은 후반에 워낙 좋고. 이야 그러네. 이야 이러네. 이야 이거 뭐야. 와 그러네. 멜키루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개 스킬을 쓰는 겁니다. 다 멜키루 때문에. 데랄 데랄의 실드 생겼다. 이야 이덱 어떠세요? 아까 초반에 좀 이게 할 때는 좀 많이 좀 졌거든요. 네 근데 좀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장점은 있네. 있긴 해 장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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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부활하면서 네 이겼죠. 오오오오 그렇죠. 바로 요덱입니다. 멜키르 파라노스 대 요덱 많이 하시죠. 네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령